사무엘 하. 일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대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에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민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벌레색과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사울이 진영에서 한 사람이 시글락을 찾아와요.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 벌레셋에 완패하고 완전히 패하고 사울 왕도 죽고 왕위를 계승해야 할 왕자들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 왕조의 몰락으로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1절에 우선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 터를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저라더라 이렇게 이제 1절과 이전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언급되는데 사울의 몰락 중에 몰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 때까지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100%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그를 떠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사울의 생애에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겁적인 채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절에서 사울은 죽었고 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말렉 사람을 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의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완전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부, 왕과 왕자들이 몰살당하는 일 한때에 극도의 혼돈과 혼란한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은 다윗이 등장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윗의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은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는 다윗의 도피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다윗 시대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까지 다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이을 사울을 이을 왕이 없. 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보이지만은 다윗이 사울과 세 아들의 빈자리를 그대로 이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사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갈바리 언덕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둠이 덮었어요. 3시간 동안 캄캄한 암흑이 갈바리 언덕을 가득 채우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에 갈바리 언덕을 덮은 어둠만큼이나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절망의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희망과 메시야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를 추종하고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둠이 덮였고 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죽음 너머를 바라보지 못했고 모두가 낙심했고 모두가 절망했어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어둠입니다. 자, 이때의 장면을 시대소망 773페이지에 시대소망 773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 소망 776페이지에는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 고통하는 자들은 낙망하여 땅에 주저 앉았다. 그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덮쳤던 영적인 어둠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손길과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느끼는 절망이었어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캄캄하였더라고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로도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원, 이 약, 저약다 먹어보아도 치료받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환자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고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캄캄하였다. 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3일 동안은 이와 같은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짙은 어둠의 그 먹구름 너머에 찬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목숨을 따하여 부활한 예수를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소망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죽고, 군대는 해산되고, 벌레셋의 모든 이앞지아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겪는 어두, 어두움과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고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북방구에서는 이제 겨울 끝에 생명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영원한 겨울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겨울도 끝날 때가 있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 끝에 희망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아말렉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하늘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기배를 주는 것입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부터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 하는 기별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요나단까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비보를 지글라까지 찾아와서 전달해 준 청년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에게 와서 그 비보를 전해 준그 청년이 자신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하고 이미 우리가 경험 연구했던 3월상 31장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6절에서 청년은 사울이 창에 기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벌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장, 이 싸움터는 평지가 아니고 길보와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보와 산에 어떻게 병거가 이 달릴 수 있으며 기병이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에 병거가 다닐 수도 없고 산에 말이 달릴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3이 3일상 31장에서는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어 칼로 자결했는데 청년은 사울이 중상을 입고 창에 기대고 있었다고 했어요. 31장에서는 이방인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 부관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은 거절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끊었는데 청년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옛날의 전쟁이나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1차 화력을 어디에 집중하는가. 적국의 장수나 왕을 제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지도부가 와해되어야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이나 어,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상실하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칩니다 최고의 리더들을 제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요 그것은 우리가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나 부대나 또그 병사들에게는 진급을 하고 큰 포상을 내리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왕과 총리와 그군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400명의 용병들을 그 수도에 진입시켰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청년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표현대로 급 피 사울을 병거들과 기병들이 사울을 급히 추격하는 중에 언제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왕관과 팔찌를 벗겨 그들을 따돌리고 그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청년은 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고 그 정표로 사울 왕이 썼던 왕관과 사울 왕이 끼고 있었던 그 팔찌를 바치면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근데 마침 마침내 그는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1 6절를 보면은 다윗 왕에 의해서 처형 당하고 맙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자의 마지막 운명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속, 많이 이야기하는 속담 가운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성공 또는 행복을 질투하는 인간의 심리를 꼬집는 그러한 속담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게지. 그런데 그렇게 질투를 자 사촌이 논을 샀다.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그렇게 질투를 느끼던 사촌이, 사촌의 땅이 그 액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밝혀져 모든 돈을 투자한 것을 날렸다. 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설치할수 있는가? 처음에 사촌이 논을 샀다. 좋은 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 때는 질투심이 마음속에 생기다가도 그것이 다중에 다 투자를 잘못해서 그 투자한 돈을 다 날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소하다 뭔가 표현을안 하지만은 잘 됐다 하는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심성이고 어, 못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남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고소하게 느끼는 기쁨을 독일어로 사덴 프로이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잘 됐다고 고소하게 느끼는 그러한 것을 사덴 프로이데라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덴 프로이데라 하는 용어는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이라는 말과 환희와 기쁨을 의미하는 프로이데라는 이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정리하면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놀부심보라 그리 불러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사된 프로이데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하여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몇몇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고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이별과 죽음 앞에서 그들의또 국정이 약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분노하는 그들에게 공감은 하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 나라 대통령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동족의 아픔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정지하고 말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내 이익을 얻고 출세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도리 가 되어야 되고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4장 17절에서 이러한 상황에 딱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 이런 사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삐뚤어진 우리 현대인들의 심성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원수가 여기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나와 친한 사람도 아니고 원수가 넘어질 때에 속으로 고소하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내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권면을 따라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도 말고 출세의 기회로 삼지도 말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그들을 아픔을 공감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서 사울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타낸 반응에 대한 모습이에요. 11절과 12절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라 하는 거예요. 소년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이 청년이와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와 그 청년의 보고를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청년을 통하여 그토록 자신을 치료하게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모습이 성경을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성경은 얼핏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으면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다윗의 반응을 보여. 다윗은 이 청년의 보고를 듣고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 왕위로 성 왕승계를 할 왕자들까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의 고생 끝, 이제 우리의 영광의 시작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부하들을 얼싸안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러한 소식을 가공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다유당 앞에 엎드려서 보고 하면은 이와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11절과 12절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은 남도 아니요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사울은 남도 아니요 한때 그 곁에서 경호대장으로서 무기를 들고 그의 생명을 지켰던 모셨던 주군이었어 또한 요나단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약을 세우고 평생을 운명을 서로의 운명을 같이 하고 가족을 자사손손 돌보아 주기로 맹약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자, 이런 관계로 연결된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사울 왕의 경우에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습니다. 미운아 고운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요나단 경우에는 둘도 없는 생명을 함께 나누기로 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망 없이, 속절 없이 죽음의 운명 속에 헤매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생명의 기별을 전하려고 왔을 때에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용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가까운 형제도 그가 함께 자랐던 그가 성장했던 고향 사람들도 그리고 그 민족으로 와서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때에 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끝내 거절하고 멸망에 가는 길을 바라본 예수님의 심정과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요. 자, 이러한 짧은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엘렌지 화이선 다음 같이 다른 필치의 모습으로 그 모습 장면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576 페이지에 시대 소망 576 페이지에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첫번째요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사랑에 간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졌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의 말바꾸에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고통을 친히 몸소 느끼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예언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성을 보시고 통곡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긍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긍율이 여기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별을 생명의 말씀을 교훈을 끝끝내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자청해서 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멸망해도 싸다고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구원의 기배를 거절하고 생명의 진리를 무시하고 면량의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셨어요. 불쌍 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윤의 마음과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슬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슬퍼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생명의 기배를 나누고 내가 하늘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 있을 때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그와 같은 마음을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망 속에 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눈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다 끝난 것 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사면팔방 어둠이 짙어서 내 심령을 압도하고 내 영혼을 짓누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대신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주님의 극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 주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극률며 여기며,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